안녕하세요. 다육솔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명원다육입니다. 네, 오늘 또 명원다육에 이렇게 이쁜 애완용 속 아이들이 또 신상으로 다 엄청 많이 또 입고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요즘에 한참 인기가 많은 애완용 속 아이들서부터 한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명원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제 입고가 돼가지고요. 이쁜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여기는 지금, 여기는, 네, 다 또 시집을 가고요. 아직 지금 배송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배송 가려고 기다리고 있고. 네, 요 아이서부터 볼게요. 요 아이는 흑동 백금입니다. 흑동 백금. 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흑동 백금. 네, 지금 다 얼굴을 활짝 폈습니다. 요 아이들이. 요렇게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물 들면 아주 엄청 이쁠 것 같은데요. 물은 조금 덜 들었습니다.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지금 초록한 모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는 좀 지금 활짝 덜 핀 것 같기도 하고요. 요 아이는. 네,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물이 드는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이 물 들면. 네, 요렇게 흑동 백금이 있습니다. 가격은 오늘 요 아이들 4만원에 드립니다. 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끝내주죠. 네, 요 아이는, 활짝이 된 것 같아요. 볼이 활짝이 된 것 같고요. 네, 요 아이는 활짝 폈습니다. 얼굴이. 흑동 백금은 오늘 4만원에 드립니다. 엄청 착한 가격에 세일된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요 아이들은 다 세일이 된 가격이고요. 네. 여기는 또 핑크 드림이죠. 네, 핑크 드림이 엄청 얼굴을 활짝 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죠. 요 아이가 이제 싹 핑크색으로 물이 들면요. 요 끝이 지금 하얀 부분이 핑크로 바뀝니다. 네, 물 들면 여기 부분이 딱 핑크가 살짝 나왔죠. 네, 이렇게 핑크로 바뀌는 아이. 핑크 드림입니다. 핑크 드림. 이름 자체가요. 핑크 드림이라서. 네, 요 아이는 5만원인데요. 4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45,000원. 핑크 드림. 이렇게 지금 요 아이들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3개 남았습니다. 핑크 드림 3개 남았고요. 네, 여기 소화금도 다 시집을 갔고요. 요 아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소화금. 요렇게 물이 들면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네, 요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물이 바뀌고 있죠. 엄청 이쁜 아이. 어리둘 수도 엄청 많고요. 요런 아이들은 다 뿌리 활짝이 됐습니다. 네, 요렇게 있는데요. 요 소화금도 오늘 5만원짜리를 4만원에 드립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네, 소화금 하나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핑크 마녀. 네, 철화가 들어있고요. 핑크 마녀 철화. 네, 요렇게 완전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이 완전 갈라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통판이 가격이 몸값이 좀 세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좀 완전히 부채꼴 모양으로요. 갈라짐이 한 개도 없이 통판입니다. 네,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네, 요런, 마녀 철화가 들어왔고요. 핑크 마녀 철화를 한번 검색해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22cm 가량 이렇게 23cm 넘는 아이도 있고요. 24cm 넘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핑크 마녀 철화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아이들 다 10만원 넘는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철화가 잘 엮여 있고 다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이 첫째 이 판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몸값이 또 정해진다고 합니다. 완전히 통판입니다. 다 요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통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통판이죠. 네, 이렇게 있고 오늘 8만원으로 해드립니다. 네, 세일이 된 가격입니다. 네, 여기는 핑크 마녀가 시집을 많이 갔고요. 네, 핑크 마녀가. 네, 요렇게 핑크 마녀가, 오, 이쁘죠? 핑크 마녀가 요렇게 색깔이 물이 이쁘게 들었습니다. 머리 두수도 꽤 많죠? 네, 요런 아이들은 다 뿌리 활착이 됐다고 합니다. 요 얼굴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네, 뿌리 활착 된 아이들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 엄청,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세 개는 뿌리 활착이 완전히 됐고요. 요 아이들은 새로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새로 들어온 아이들 얼굴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오,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네, 밑에 자구들도 엄청 많이 달려있고요. 네, 요렇게 핑크 마녀가 들어왔는데요. 가격은 5만원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 5만원이요.
엄청 착하게 나온 겁니다. 6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시집을 갔어요. 네,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 들어온 아이 보일까요? 네, 사이즈를 한번 요 핑크 마녀, 네, 요 한 사이즈를 봐줄까요? 여기 지금 사이즈가요, 22cm 이렇게 나옵니다. 22cm, 23cm 이렇게 나오는 핑크 마녀는 5만원이고요. 네, 여기 또 이런 아이들이 다 새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에어늄 쪽 아이들이 여기 다 이렇게 수입된 아이들이 새로 또 들어왔는데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돌리팝 메두샤. 돌리팝 메두샤라는데요. 이 아이는 35,000원에 나왔습니다. 머리 두수는 꽤 많습니다. 머리 두수가 이렇게 많고요. 네, 이제 들어와서요. 뿌리는 아직 내리지는 않았고요.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화분에 올려놓은 상태, 흙에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대로 데려가셔가지고 이렇게 배합소에 이렇게 올려주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돌리팝 메두샤는 35,000원입니다. 네, 또 요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또 이름이 네, 큐피트 보우라고 합니다. 큐피트 보우.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나왔습니다. 2만원인데요. 엄청 괜찮습니다. 목대 밑에 자구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와, 요 목대 밑에 자구를 많이 올리고 있는 네, 돌립 요 아이가 큐피트 보우라는 아이. 요 아이는 2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색깔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핑크 마녀를 살짝 닮은 것도 같은데요. 네, 이름이 살짝씩 다른 것 같죠. 네. 이 아이는 큐피트 보우는 2만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도 사이즈는 얼굴 한 얼굴만도 한 17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모주 얼굴이 한 17cm, 18cm 가량 되고요. 밑에 모주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지금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모주 밑에는 다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아이들 2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입장이 풀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멋있죠. 완전 블랙캣이며 색깔처럼 빠만데요. 네, 완전 입장이 이렇게 풀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 멋있죠. 엘리자베스. 요 아이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오,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아이는 가격이 55,000원에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55,000원입니다. 사이즈 이렇게 목대도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꿀목대로 있고요. 머리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모주가 이렇게 모주고요. 밑에는 다 자구들이에요. 이 아이들 자구도 엄청 크죠. 얼굴이 큼직큼직한 자구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네, 이 아이도 그렇고요. 이 아이도 엄청 자구들이 커요. 네, 이런 또 엘리자베스가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네, 엄청 프릴이 멋있는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네, 여정여정 한엽인데다가 이렇게 프릴기가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죠. 색깔도 이쁘고. 요렇게 작은 이 아이는 엄청 많이 달렸네요. 와, 사이즈가요 너무 좋아요.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다 사장님이 세일을 다 해가지고요 엄청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5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엘리자베스는 55,000원이고요 또 요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또 와, 색깔이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네, 이는 예, 퍼플 선셋이라고 합니다. 퍼플 선셋. 예, 요 아이는 6만원에 나왔습니다. 퍼플 선셋인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요렇게 메두샤를 살짝 닮은 것 같아요. 오, 머리 두수도 엄청 많고요. 예, 머리 두수 엄청 많죠. 이게 봉긋한 수영입니다. 수영이. 일정한 크기의 얼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네, 목대는 이렇게 목대가, 예, 목대가 엄청 굵게 있죠. 네, 요렇게 생긴 퍼플 선셋은 6만원에 나왔습니다. 네, 요런 아이들이 요즘에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많이 또 사장님께서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오, 너무 멋있죠. 네, 퍼플 선셋은 6만원에 드립니다. 색깔이 환상입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쁘죠.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또 요런 아이도 들어왔는데요. 요 아이는 살짝 이렇게 또 금기가 신장점 부분이 완전 금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예, 입장 가에는 다 이렇게 핑크로 이렇게 다 물이 들어있습니다. 와,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와,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예, 요 아이는 이름표가 여기 있네요. 이름표는 요 아이는
페어리 가든이라고 합니다. 페어리 가든. 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네, 요렇게 생장점 부분이 이렇게 물이 뭐죠? 이게 금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기가 아주 엄청 많이 들어 있고, 네,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사이즈가, 네, 아이가 페어리 가든이라는 아이인데요. 사이즈도 보시면 한 3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좋죠. 네, 페어리 가든 30cm 가량 되는 이런 큼직한 사이즈의 이 아이는 가격이 6만원입니다. 네. 보트 자체만도요, 23cm 보트에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들어있는 페어리 가든은 6만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오, 색깔도 너무너무 이쁘죠. 한상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가 요 또 요 새로 들어온 아인데요. 푸크 마녀를 살짝 닮았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네, 이름이 우화석이라고 합니다. 우화석. 핑크 마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네, 근데 이 아이가 우화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은 살짝 이 아이가 좀 달궈지면 이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엄청 큽니다. 네, 핑크 마녀보다 더 대품입니다. 완전 대품입니다. 네, 요 사이즈가요, 이렇게 30cm 나옵니다. 30cm. 네, 요런 아이들 다 이렇게 30cm 가량 되는 우화석은 오늘 가격이 55,000원에 나왔습니다. 보트만도 한 23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네, 색깔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빨갛게 핑크 마녀처럼 이렇게 있는데요. 우화석은 55,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요. 사이즈가 엄청 대품이고요. 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 이 아이는 밑에 자구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목대도 자연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적심 자리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다. 네, 목대가 모주 목대에서 다 이렇게 뻗어 나간 것 같아요. 이런 자구들을 다, 네, 자구들 목대도요 엄청 굵어요. 보시면 자구 목대도 엄청 굵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아이들 오늘 5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애완용 수업 아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묵은둥이 국민이 아이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요 아이가 또 토리 마넨시스입니다. 조묘한 색깔을 내는 아이입니다. 이 토리 마넨시스가요, 완전히 이렇게 분도 엄청 바르는 아이고요. 입장이 엄청 두툼한데다가 무겁습니다. 요 아이가 충수도 있고요. 네, 요런 토리 마넨시스가, 네, 가격이 15,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분을 엄청 많이 발라가지고요, 완전히 오묘한 색깔을 내는 아이죠. 네, 완전히 보랏빛이, 진한 보랏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분으로 아주 바디를 완전히 감추는 아이. 와이 토리 마넨시스 금이라고 합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네, 요 말가니가 있는데요. 말가니는 또 자구를 잘 다는 아이죠. 엄청, 네, 자구를 많이 달아주는 아이 말가니입니다. 네, 요렇게 말가는 밑에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달았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달렸죠. 네, 요 아이 15,000원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말가니고요. 1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엄청 또 이렇게 프릴이 멋지게 있는 마디바. 네, 머리 두수가 2두짜리도 있고 얼굴이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이 마디바는 9,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사이즈는 이렇게 지금 11cm 보트에 이렇게 넘쳐 나갔죠. 충수도 이렇게 높고요. 완전 프릴도 멋지고 색깔도 이쁘고. 네, 이런 프릴 마디바는 오늘 9,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팀레드입니다. 팀레드. 네, 팀레드가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짜리고요. 네, 요렇게, 오, 색깔이, 네, 손톱 끝에 색깔이 아주 빨갛게 점을 찍고 있고요. 네, 이런 8cm 보트를 넘쳐나간 모습입니다. 네, 요 아이는 10,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짜리 팀레드. 한번 껴보시고요. 네, 여기가 서든베리입니다. 은빛이 나는 아이. 오, 금기가 있는 아이라서요. 이렇게 은빛이 납니다. 네, 요렇게 또, 손톱도 진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늘처럼 긴 손톱을 하고 있는 게, 완전히 꽃잎을 보는 듯,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탑수도 높은, 네, 서든벨, 살짝 이 아이가 몸값이 있는 아이입니다. 서든벨은. 네, 8cm 포트에 이렇게, 서든벨이 쭈르르 있습니다. 오, 이쁘죠? 완전 꽃순이 같아요. 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캐롤이고요. 캐롤.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빨갛죠. 그보다 더 진하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요 지금 요 털이 있는 아이들이요, 물들면요 이렇게 진하게 든답니다. 예, 털이 뽀송하게 있는 아이.
두 아이가 캐롤이고요. 빨갛게 더 빨개지는 아이. 8cm 보트인데요. 다 이렇게 얼굴이 2도씩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7,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모노 캐로스티, 네, 금이 살짝씩 금기가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금기가 보이죠? 이렇게. 네, 모노 캐로스티 금입니다. 이렇게 금이 살짝씩 드는 아이. 가격은 오늘 7,000원에. 오,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얼굴 두수는 4두도 있고요. 2두도 있고. 네,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7,000원이고요. 여기 하이트 소울입니다. 하이트 소울. 엄청 분을 올리는 아이죠. 이 하이트 소울은 생장점이 완전히 네, 젤리가 되면서요. 완전히 돌덩이가 되는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빨개지면서 돌덩이가 되는 아이. 하이트 소울이고요. 7,000원에 요 8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 하이트 소울 7,000원에 드립니다. 네, 로즈베이인데요. 완전 빌게이츠하고 똑같이 생겼죠. 로즈베이가. 완전 보조개가 멋지게 들어있는 이 로즈베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크림이라고 합니다. 크림이. 오, 이쁘죠, 아주. 분도 살짝 바르고 있고, 라인은 또 이렇게 핑크색으로 싹 라인을 그렸습니다. 네, 얼굴이 분지도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가격 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는 라밀라떼 철합니다. 네, 8cm 보트에 들어있는 요 라밀라떼 철화가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네, 철화만 있는 아이도 있고, 네, 이렇게 철화하고 쌩얼이 같이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SP라고 합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쁘죠? 오, 너무 이쁘고요. 목대가 이렇게 좋습니다. SP라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쁘죠? 네, 가격은 오늘 이 아이 7,000원에 드립니다. 목대가 엄청 좋아요. 가늘고 싹 기나분에 싹 네, 수분에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네, 명원다육에는 이렇게 또 개마옥이 엄청 또 많습니다. 큰 개마옥도 있지만 이렇게 잔잔한 개마옥도 있는데요. 오늘 특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원래 가격이 이 아이가 만원씩 판매, 8,000원에 판매했네요. 만원씩, 8,000원씩 이렇게 판매하던 아이들인데요. 네, 만원이라고 되어있죠. 네, 오늘 5,000원에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 5,000원에. 네, 너무 착하죠.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고요. 멋있는 살짝 네, 화분에 네, 멋진 화분에 심어놓으면요, 요 파인애플처럼 생겼죠. 완전히 이런 네, 아이들이 또 이런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또 잡기를 물리쳐 준다고 합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런 아이는 10,000원에 드리고 여기 10,000원짜리는 5,000원에 드립니다. 15,000원짜리는 여기 15,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는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네, 15,000원짜리 10,000원에 드리고. 네, 2만원짜리 15,000원에 드리고, 네, 요런 아이는 2만원인데 오늘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는 이스트 넬라입니다. 이스트 넬라가 이렇게 얼굴이 2두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고, 네, 14cm 보드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가격은, 외두짜리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외두짜리.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네, 한 14cm 보드에 이렇게 꽈득이 넘쳤습니다. 네, 14cm 보드에 넘쳐있는 요 외두짜리 이스트넬라 요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4cm 나옵니다. 네, 요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요 아이가 물이 들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요 아이가 오래된 아이인데 이스트넬라 오래된 아이인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이쁘죠? 와. 네, 이스트넬라 오래된 아이고요. 요 아이가 이렇게 변한다고 하니까 한번 키워보시고요. 예, 외두는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쌍두는 18,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쌍두는 18,000원. 오, 14cm 보트 넘쳐 나가고 있죠. 네, 이런 아이들 18,000원이고요. 네, 이런 아이도 들어왔는데요. 엘 그레코라고 합니다. 엘 그레코. 네,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싹 이 아이가 메이플을 닮은 것 같죠? 메이플이랑 너무 닮았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빨갛게 그리고 있는 메이플하고 너무너무 닮은 아이. 엘 그레코라고 합니다. 엘 그레코. 가격이 이 아이는 18,000원입니다. 14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는데요.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라인을 빨갛게 그린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네, 요렇게 있습니다. 엘 그레이코 가격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한엽 송록입니다. 한엽 송록.
엄청 묵은둥이 한엽 성록입니다. 오래 달궜다고 합니다. 예, 묵은티가 나죠. 입장도 묵은티가 나고 목대도 완전 이렇게 목지라가 됐습니다. 목대가 보시면 이렇게 목지라가 됐습니다. 이런 한엽 성록을 오늘 25,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 이렇게 꼬불꼬불 엄청 엮였죠. 네, 이런 아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묵은 아이 잘 만나기 어렵죠. 네, 이런 한엽 성록을 25,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네드글로우라고 합니다. 네드글로우. 네, 요런 아이는 네드글로우. 요 아이는 2만원에 나왔습니다. 보트 자체만도요, 엄청 큰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원래 요 아이가 엄청 큰 아이였는데, 이렇게 달달 묵혀가지고, 이렇게 쪼록 작게 아주 달궜다고 합니다. 네, 달궈진 아이고요. 네, 요 아이는 2만원에 드립니다. 노우인데요. 이 아이는 노우. 싹 이렇게 싹 라인을 빨갛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라인 끝으로 싹 물이 들어왔죠. 분도 이쁘게 올리고 있고. 네, 이런 노우 대품인데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는 이 정도. 네, 20cm가 훨씬 넘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목대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이런 목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우는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노우가 이렇게 생얼로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여기 부분은 철화 부분인 것 같아요. 철화. 여기는 철화인 것 같습니다. 철화 원하시면 철화 달라고 그러시고, 여기 생얼만 있는 아이 원하시면 요 아이 데려가시면 되고요.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수연입니다. 수연 엄청 이뻐졌습니다. 그동안에 수연이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물이 이쁘게 들었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수연입니다. 수연 대품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 대품에 이렇게 수연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너무 이뻐요. 네, 이렇게 지금 요 아이는 살짝 물이 좀 덜 들었고요. 네, 요 아이가 아주 물이 이쁘게 또 들었습니다. 동글동글한 노제트가요. 너무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들 오늘 4만원인데 20% 세일하면 32,000원이 됩니다. 네, 세일한 가격으로 올려드릴게요. 32,000원. 괜찮죠? 이런 아이들 32,000원이면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20cm가 넘는 사이즈가, 보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3cm, 네, 24cm 이렇게 되는 요런 아이들. 네, 요런 아이들 오늘 32,000원에 드립니다. 요 아이는 눈 누신다입니다. 오, 색깔이요. 완전히 환상적인 색깔이네요. 누신다가. 오, 너무너무 이쁘죠. 아주 분도 보사시 바르고요. 요 아이가 누신다입니다. 잘 없는 아이, 이런 아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누신다가 이렇게 지금 세 개가 있는데요. 얼굴이 2두짜리가 두 개고요. 외두짜리가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2두짜리가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고, 요 아이가 외두인데, 오, 요 애두도 너무너무 이쁘죠. 입장도 두툼하고요. 분도 싹 바르고 있고. 네, 요런, 루신다가 있습니다. 네, 요 루신다는 가격이 어디 적혀 있나요? 네, 요 아이는 2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보트 25,000원짜리인데요. 20% 세일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요. 2만원에 드립니다. 2만원에. 네,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릴리패드도 멋있죠. 릴리패드는, 요 아이는, 배송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요 아이는 가격은 6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5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문의해보시고요. 요 아이는 지금 배송 어렵다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엄청 큰 제품입니다. 네, 여기는 또 요 아이가 아메티스죠. 엄청 사이즈가 좋은 달달 묵은 아메티스입니다. 색깔이 환상이죠. 여기는 묵둥이고요. 목대가 완전 꿀목대입니다. 네, 요런 목대가 아주 좋은, 아메티스가 있고요. 요 아이는 지금, 3만원에 나왔는데요. 세일 받으시면 24,000원 됩니다. 24,000원에 네,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오, 수연이 너무너무, 큰 대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연. 예, 달달 묵으면 요 아이들이 데려가셔가지고, 예, 색깔이 올라오면 엄청 큰 제품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올라오면 몸값이 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요, 한 30 거의 되는 것 같아요. 수연이 이렇게 있고요. 뭐, 요 아이들도 가격은 저기 있는 아이하고 같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반대리입니다. 반대리. 예, 반대리가, 여기는 큰 사이즈 반대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키도 이렇게 쭉 뽑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많이 컸다고
컸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붙어 있지 않고요. 키가 많이 올라왔죠. 네, 올해 묵은 아이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예, 요렇게 17cm 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쳐나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오늘 착하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7만원에 드립니다. 네, 꽃이 이렇게 이쁘게 펴있는 아이. 오, 반대리가 요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렇게 다, 여기가 이렇게 다 반대리입니다. 여기가. 어마어마하죠. 네, 오늘 7만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사이즈가요. 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엄청 좋아요. 와, 이런 아이는 너무너무 숱도 많고 머리숱도 엄청 많죠. 오,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한번 착하게 7만원이면 엄청 특가로 드리는 겁니다. 한번 품어보시고요.